자, 인성이 꿈문의 키워드는 오늘 뭐 신나는 키워드네요. 가자, 배낭을 메고 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자, 이제 날씨도 뭐 완연하게 또 더워지고 여름 휴가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또 여행 가신다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. 자, 이런 관련해서 이런 수혜를 볼 수 있는 테마, 저희가 지금 정도에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? 고문님 어떤가요? 아, 예. 지금 엔데믹의 여행 수요는 폭증하고 있고요. 업계 실적은 뚜렷이 개선되고 있는 네. 추세예요. 여러 가지 상황이 일단 업계 그 뭐 항공 뭐 여행뿐만이 아니죠. 항공 그다음에 호텔 면세 카지노 다 이게 한꺼번에 통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. 거기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여행 업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장기 횡보를 했기 횡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이제 바닥 수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행주들 뭐 엔데믹, 이 팬데믹도 이제 지나갔고 실적 개선세도 나타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도 낮아져 있는 상황.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? 제가 보통 강한 종목은 별로 이렇게 외면을 하는 편인데 네. 오늘 종목은 진짜 제일 강한 종목을 오늘 선정을 했어요. 네. 그래디언트예요. 그래디언트요? 예. 왜 이 종목을 선택하면은 어차피 종목은 대장주가 깃발을 꽂고 나가야 뒤에 따라가는데 현재 시장 자체가 좀 약하다 보니까 가는 종목만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많아요. 그리고 여행업 이쪽 관련 종목들은 지금 바닥에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. 오늘 그래디언트가 지금 상한가까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네네. 거의 몇만 년 만인 것 같아요. 엔데믹 이후에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2020년도 초지요. 이후에 같이 올라갔다가 그냥 빠진 이후로 전혀 힘을 못 썼거든요. 거의 네네. 2년 만에 지금 오늘 상한가를 처음 들어갔는데 일단은 수급이 몰렸다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. 그리고 다른 종목이 어울려서 같이 갈 시간보다는 일단은 가는 종목 먼저 깃발 내세워 앞세우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다른 종목이 따라가겠다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2차전지 에코프롬도 그러했고요. 뭐 로봇 관련주, AI 관련주 뭐 다 그런 식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. 그렇다면 이전 종목이 이제 바닥에서 오늘 첫 올라갔는데 다른 종목이 섞어서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가는 종목 먼저 올라간 이후에 딴 종목이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든다면은 오늘 가장 강한 종목 그래디언트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들어요. 이 회사 인터파크예요. 인터파크인데 항공권 판매 1등 업체예요. 네. 이 회사가 플랫폼을 갖고 있고 3월 항공권 판매가 사상 최대 규모로 나왔어요.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80%가 올랐는데 현금 금액으로 따지면 1613억이 3월 한 달간 항공권만 판매했는데 이게 최고 기록이 지난 1월이었어요. 1월 1475억 이후에 최고인데 3월을 우리가 비수기로 보거든요. 비수기인데 불구하고 지금 마스크 끝나고 없어지고 글로벌 전 세계에서 이제 입국자에 대해서 제한이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뭐 여행 비수기라는 게 없어요. 무조건 터진 거예요. 터지다 보니까 항공권이 엄청나게 지금 사상 최대 기록을 하고 판매하는 것 같아요. 그 코로나 이전에 판매된 게 423억이면은 그거에 비해선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. 네. 그렇다면은 오늘 올라간 상한가가 글쎄 여기서 뭐 차익매물로 나온다 해도 그렇게 끝날 상황은 아니다. 최근에 올라가기 전에 기관이 누적적으로 한 20만 주 매수를 했고 최근에 외국인도 매수에 가담을 하다가 오늘 차익매물을 내놓는 것 같아요. 하지만 현재로서는 내일 만약에 오른다면 차익매물이 분명히 나올 거고 오전부터 10% 이상 오른다면 차익매물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면 나온 다음에는 그때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잠깐 한 템포 쉬었다 빠질 때 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어느 지속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같이 따라가는 동반매매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목표가 매물이 있는 데는 한 2만 4천 원까지 보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래디언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상한가에 거의 진입하는 모습이고 최근에 기관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선두에선 업계나 테마에서 선두에선 이 주가가 출발한 종목을 함께 좀 따라가자라는 전략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.
자, 그렇다면 이 가자 배낭을 메고 관련된 여행 관련 테마, 이 키워드를 저희가 함께 김태성 이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, 이사님은 어떤 종목, 여행 관련 중 어떤 종목 보세요? 저 빼고 다 놀러 가는 것 같네요. 네. 저도 못 가고 있습니다. 그런가요? 아, 일단 저는 배럴이라고 하는 기업을 배럴이요? 오랜만에 네,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좀 잊혀진 기업 중에 하나가 그러게요.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이 래쉬가드를 여름 때 이제 많이 입는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계절주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었죠. 일단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가 이제 종식 국면으로 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예전보다 더 자유롭게 이제 놀러 다니다 보니까 저는 그 수혜를 이 배럴이라고 하는 기업도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우리나라 뭐 국내 여행을 한다 그래서 래쉬가드를 입고 해외 여행을 간다 그래서 래쉬가드를 안 입고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렇죠? 우리나라를 여행을 하든 해외 여행이 많아지든 아마 더운 나라로 이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이 래쉬가드를 많이 또 챙겨 가실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배럴 혹은 이 계절주의 성격을 띈 기업들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단순히 그냥 계절적인 이제 테마만 보기보다는 배럴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굉장히 좋은 또 실적을 냈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 뭐 186%가 넘는 매출을 좀 기록을 했고 또 흑자 전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잖아요. 이 기조 자체가 다가오는 2분기, 3분기, 4분기까지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오늘 사실 고모님이 갖고 오신 구 인터파크보다는 주가는 좀 약합니다. 그렇지만 이제 앞서서도 말씀주셨다시피 대장주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2등주, 3등주 혹은 낙수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충분히 따라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. 배럴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가격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 생각이 들어요. 네네. 대신에 이 손절 가격만 조금 짧게 대응을 한다면 그러니까 7,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아직 시장에서 배럴은 그렇게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9,000원대까지의 기술적인 상승 혹은 그 이상 만 원까지 이제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뭐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오늘 제대로 느낀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서 네. 배럴도 이제 곧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